오준성의 서비스. 저의 4가 되기 전에 빠른 승부를 해야 되는 인상공사 복수조입니다. 네, 승부를 노려봤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났어요. 스코어는 3대0. 짧게 오준성이 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영훈의 백핸드가 스코어 4대1. 짧게 네트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승리를 또 가지고 오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회하려고 할 것이에요. 이제 이번에 직선으로 찔러봐. 스코어 6대1. 자, 탑스핀을 걸어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벗어나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코어 6대2. 강한 네. 탑스핀 득점으로 그쵸? 만듭니다. 오준성의 서비스. 자,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네, 경기 초반에 조금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자, 백핸드 바나나. 스코어는 8대3. 이어지는 랠리 속에서 받아내는 선수. 강하게 탑스핀을 걸어봤습니다만 짧게 그리고 리시브 되지 못한. 두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김정훈의 서비스. 서비스 득점을 백핸드 길게 벗어나면서 아쉬워. 자, 이번에는 짧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조금 나오네요. 스코어 2대1, 한 점의 리드. 자, 백핸드로 빠르게 강한 탑스핀 공격. 인상공사 측에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줬거든요. 네. 이루어지는 랠리 받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장성일의 서비스. 이번에도 탑스핀이 걸렸어요. 장성일의 서비스. 자,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노려봤습니다. 강한 탑스핀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예, 범실을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김장훈 선수의 범실. 전에 본인들이 범실을 해주면 네, 그 두 포인트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정용 이번에 리치브 백 승점입니다. 예. 스코어는 7대5입니다. 이번에도 네트 찬스가 오면 철저하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탑스핀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스코어 8대6. 이번에는 김정원 선수가 잘 몰게 되니까 또 김정원 선수가 처리하기 힘들었고요. 9대6 석점차. 결국은 이렇게 범실이 나오면 네,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0대7. 저 백핸드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